본 이야기는 연예인 지옥 신연예인 지옥을 만든 장속조 감독의 군대 이야기다. 장속조 감독이 복무한 부대는 독립공병 대대이고 666부대의 배경이 된다. 50% 정도의 사실과 50% 정도의 구라를 적절히 섞었으므로 그냥 재미로 봐도 무방하다. 김병선, 1997년 2월 군번. 내가 자대에 왔을 때 김병선은 상병 6호봉이었다. 꺽상이라고도 한다. 이야! 이병! 장! 석! 조! 김병선이다. 이 변태 같은 놈은 몰래 뒤로와 똥침을 놓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미친놈, 냄새는 왜 맡는 거야? 집단에는 장난을 잘 치는 유쾌한 고참을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아프다. 장난도 적당히 쳐야 재밌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 자식은 항상 도가 지나쳤다. 야, 저 변태놈 어쩌다 저렇게 됐냐? 전마 저거 똥침 놓다 저래 됐다 안카나? 뭐? 진짜야? 똥침 놓다가 손가락 깎였단다. 반피 새끼. 꽃이다, 변태놈. 전마보다 똥침 당한 채지국일병님 지금 피똥 싸고 난리났다. 의무실 입실 예약한다던데. 와, 이거 완전히 삐리리 놈이네. 저 정도면 영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걸 그냥 놔둬? 야, 허영우, 일어나. 야, 어쭈? 이 삐리리 봐라. 안 일어난다 그거지? 어디 뜨거운 맛을? 성국 허영.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뭐야? 무슨 일이야? 허영우 상병의 머리는 심한 곱슬이다. 장기 작업 파견을 다녀왔는데 장발이 돼서 나타났다.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됐어 임마. 조금 있으면 휴가 가야 돼. 네 사수 오면 사수한테 깎을 거야. 머리카락이 긴 게 큰 화가 될 뻔했다. 이런 미친, 너희 자식 저번 똥침 사건도 그렇고 이런 짓을 해? 미쳤냐? 어? 미쳤어? 아니, 그냥 살짝 놀래켜주려고 그랬는데 머리에 그렇게 불이 붙을 줄 몰랐지. 정말이야. 아 진짜, 우리 동기에는 왜 이렇게 또라이 놈들이 많아? 한용칠도 그렇고 최인식도 그렇고. 이 자식 이거 안 돼. 못 고쳐. 보고하자. 결국 김병선의 이런 도가 넘는 장난은 중대장에게 보고되었다. 김병선은 일주일간 군기교육대에 입소했고 그 뒤로 한동안 조용히 자숙하며 지냈다. 하지만 개가 똥을 끊지 얼마 가지 않아 김병선의 장난질은 다시 시작됐다. 깜짝볼! 똥침과 불장난을 못하게 되자 김병선은 꿀밤 주먹으로 후임들 어깨축지 때리는 짓을 자주 했다. 이게 막상 맞아보면 졸라 아프다. 어디서 이런 개같은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지. 어쭈, 인상 쓰네? 기분 나쁘냐? 그럼 좋겠냐? 아닙니다. 웃어. 웃으라고. 아쭈, 이게 쪼개네. 군생활 편하지? 어쩌라고 이 새끼야. 그럼 물까? 아이 젠장. 국방TV에서 북한군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보고 김병선은 그걸 또 따라했다. 자, 똑바로 서. 똑바로. 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인민의 탄두. 으아! 비명을 제대로 지르지 않고 쓰러지면 이 모 같은 걸 다시 해야 한다. 김병선은 후임들이 곤혹스러워하던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변태가 탔다. 이런 김병선이 최악의 사고를 치게 된다. 때는 99년 2월경. 김병선이 말년 때였다. 후문교장에서 기동 대기동 훈련 중에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몇몇 고참들에게 공포탄을 지급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병선이었던 것. 이 자식 손들아, 너 이제부터 내 포로야. 알았어? 아,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어쭈, 이게 감히 포로 주제에 말이 많아. 손들어. 어쭈, 안 들어? 아픕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게 빠져가... 으악! 정용호 상병이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공포탄은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꽃도 함께 나온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그 불꽃의 위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정용호 상병이 차고 있던 귀도리가 뚫려버렸다. 그리고 정용호 상병은 산발적으로 넓게 퍼진 화상을 입었다. 어리나간 김병선은 연실 중얼거렸다. 아니 나는 쏠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이야. 그게 나갈 줄 몰라서 나는 분명히 조종관 안전으로 해야 하는데. 바로 그때 중대장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참고로 새로운 중대장에 대해 살짝 썰을 풀자면 약간 샌님 또는 꼰대스러운 얌전한 공부벌레 스타일, 장기를 꿈꾸는 안정지향형 소심한 스타일이다. 전투중대는 그냥 거쳐갈 뿐. 그렇기에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는 2년 동안 그냥 무사히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겉으로 물씬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전임 중대장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통제하지 못해 날아간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중대장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오이! 비폭력주의자 중대장이 자신의 원칙을 깨고 참교육을 하고 있다. 너 같은 놈은 영창 아니 콩밥 맛을 봐야 돼. 어디서 이런 미친 사람에게 총구를. 워낙 엄청난 사건인지라 김병선은 풀창에 남한산성까지 가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내려진 처벌은 보름간 군기훈련. 웬일이래? 저 철저한 원칙주의자 중대장이 영창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러게, 남한산성은 오버라고 해도 저거 풀창감인데? 이상하네. 요, 중성, 괜찮으십니까? 응? 어허, 괜찮아? 그냥 따끔해. 의무실 가니까 빨간약 발라주더라. 그건 그렇고 군기교육 때 보름이라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됐어.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추운데 얼렁들 들어와. 감기 걸린다. 예, 알겠습니다. 중성! 정영호 상병님은 심성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러게, 나한테 그랬으면 말년이고 뭐고 죽방부터 갈기고 반 죽였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 사람 좋던 정영호 상병은 짬을 먹자 180도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는 180도 변한 고참편을 보시면 됩니다. 저녁은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군생활에서 익힌 소중한 경험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충성! 어, 그래.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고. 예, 이모부. 본 이야기는 인천 사시는 부모님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다. 80%의 사실과 20%의 구라를 적절히 섞었으므로 편안하게 시청하길 바란다. 내가 병장 235봉 때였나? 옆 분대에 신병이 왔다. 나는 기능보직이라서 분대장은 달지 않았기 때문에 분대 맨 끝에 자리했고 신병은 옆 분대 막내였기 때문에 바로 내 옆자리였다. 야! 이병! 김! 만! 수! 담배 태우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담배만 태우고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내 스타일이 워낙 과묵한 데다가 누군가에게 훈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냥 애들 터치 안 하고 조용히 다니는 스타일이었다. 상병 마로봉 때 애들 못 갈군다고 병장들에게 많이 맞기도 했었다. 뭐 그렇다고 기수열애는 아니고 그냥 편한 고참 정도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김만수는 100일 휴가를 가게 된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만수가 100일 휴가 갈 때 군대 고참들이 정말 열심히 챙겨줬다는 것이다. 만수의 바로 윗고참은 온종일 전투화에 물광을 냈고 중간 짬밥 녀석은 칼같이 전투복을 다려주었다. 그리고 중대 이발병인 분대 고참 녀석은 정성스레 머리를 만져주었다. 내 동기인 분대장 녀석은 막내 집에 간다고 용돈까지 쥐어줬으니 녀석 고참복 있네. 그로부터 5일 뒤 김만수는 휴가 미복귀를 했고 근처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되었다. 당연히 부대는 발칵 뒤집혔고 헌병대의 정밀 진단이 이뤄졌다. 하지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 내가 보기에도 우리 부대에는 구타와 가혹행위는 없었다. 추후 김만수의 유서 내용이 전해졌는데 부대 고참들이 너무 잘해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사유는 가족 문제라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다. 담배 권할 때 한 번 정도 이외에는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녀석이었지만 한동안 기분이 우울했다. 김만수의 소식이 전해지고 며칠 뒤 야간 외곽 근무 탄약고를 서게 됐다. 부사수는 박일병이라고 자기는 졸라 뺑기 쓰면서 아래 애들 졸라 갈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이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놈이다. 야, 나는 서서 눈 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망 잘 봐라잉. 예, 알겠습니다. 나는 살짝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선잠을 청했다. 그렇게 20여 분 정도 지났을까. 아! 강성민 병장님! 그 왜 거기 계십니까? 뭐? 왜? 내가 눈 좀 붙이고 있겠다고 했잖아. 너 이 자식 졸았지? 미쳤냐? 이게 빠져가지고 이씨. 그런데도 이 녀석이 창백해진 얼굴로 내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닌가. 야, 경계총 안 해?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날 쳐다보던 박일병. 진정이 좀 됐는지 근무 서다가 말입니다. 왼쪽으로 슬쩍 돌아보니 누가 제 뒤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는지 지켜보시느라 강병장님이 뒤에서 서 있나 싶어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앞을 보는데 바로 제 옆에 강경장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리도 없이 강경장님이 이동하셨을 리도 없고. 사실이다.
나는 여기서 경계총 자세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멍때리거나 졸기는 해도 자세는 항상 경계총을 유지하는 나름 FM이었다. 이 자식아, 뭐 혓바닥 이렇게 길어. 한 번만 더 졸다가 걸리면 그땐 그냥 안 넘어간다. 아니야. 안 졸았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시끄러, 임마. 그날 이후 탄약고에서 근무선은 귀신을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야, 탄약고에서 귀신 본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니들이 졸라 빠졌으니까 헛겁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괜스레 이상한 소리 처하고 다니지 말고 근무나 똑바로 서.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후임들에게 별로 터치하지 않는 조용한 고참이다. 그래서 그런가 허구한 날 외곽 탄약고 근무만 걸렸다. 야, 내가 만만해 보이냐? 어? 왜 나만 계속 외곽이야? 어? 돼질래? 행복아님이 병장들도 외곽 돌리라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작살납니다. 병장이라 가오가 있어서 차마 말은 못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야, 이 개놈아, 아이, 탄약고 무서우니까 제발 불침번 좀 시켜줘, 였다. 그날 저녁, 야, 나 좀 잘 테니까 졸지 말고 근무 잘 서고 있어. 사과 놓으면 수확 크게 하고,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졸았던 것 같다. 그때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축복. 소녀. 수화 소리에 선잠에서 깼다. 그래, 근무 잘 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예, 알겠습니다. 충성! 죄송합니다, 강병장님. 뭐가? 저 깨워주신 거 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안 졸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내가 널 깨웠다고?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사과 논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자리에 눕기 전 아직 비어있는 김만수의 관물대를 보며 생각했다. 탄약고에서 오일병을 깨운 목소리는 김만수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2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생각난다. 담배 한 대 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으면 어땠을까.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